진짜 여러분들이 사랑을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200분 넘게 진행을 해도 솔직히 힘든 줄은 몰라요. 솔직히 좀 힘들긴 하다. 사랑을 많이 받아도. 받아도 배는 고프긴 해. 그치? 배도 고프고 우리 이진아 씨가 옷 입어 쑥 들어가면 나는 허리가 아파가지고 쪼그리고 앉아있어요. 아니 저는 지금 8번을 옷을 갈아입고 왔다 갔다 하는 동안 그래도 옷 안 갈아입었잖아 오늘. 어머 잠깐 앉았다 일어나는 게 더 힘든 거 알죠? 아예 안 앉는 게 나아. 그럼 제가 난 거예요? 지금 마지막 아이템 여러분 코코 가디건을 소개해드리는데 그 얘기 잠깐 했어요. 김성애 씨하고 뭘 얘기를 했냐면 이 이름이 여러분들의 오해를 조금 불러일으킬 수 있겠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이름이 나네트 에코밍크 가디건 이렇게 됐는데 제가 사실 여기서 가디건보다 에코밍크가 더 먼저 보인단 그럼요, 말이에요. 그럼요. 그게 먼저 들어오죠. 그잖아요. 먼저 들어오죠. 그러면 얘는 밍크 같은 건가 보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문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솔직히 저는 이게 밍크 같지 않고 가디건 같은데 그냥 니트 가디건 니트 재킷 같은데 이거 니트인데 그거 딱 받았는데 이거 사기 방송했구만 또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러실까 봐 사실은 저희가 여기 니트로 돼 있는 에코 니트로 돼 있는 소재인데 이 질감 자체가 이렇게 딱 만져지는 촉감이요. 가끔 밍크예요 정말. 가끔 밍크 같은 부드러운. 소프트하고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 나는데 그죠? 사실은 이 아이는 니트로서 니트로서 쫀득쫀득해서 어디 바람 셀 틈 없는 니트예요. 아, 그리고 사실은 왜 우리 아까 김성윤 씨가 이거는 40대, 30대, 40대, 50대 그 이상 되시는 고객분들이 입으시면 너무 고급스럽다고. 특히 50, 60대 분이 만약에 이거를 진짜 고급스럽게 이렇게 뭐 진주 목걸이에다가 아니면 그냥 니트 하나 에다가 밑에다가 스커트 같은 거 딱 이렇게 입고 낮은 그 저기 그 힐 키트니 같은 거 딱 신고 그러고 나서 딱 그 핸들백 같은 거 하나 딱 들고 이렇게 나가시면은 너무 고급스럽죠. 너무 고급스럽죠. 네, 나 하나 깔 주문합니다. 나 하나인가? 실장? 우리 코디? 몰라요. 응? 모르겠다. 나하나 실장인가? 나하나 실장인가? 모르겠어요. 더컬 PD 어머님 크림색 주문하셨답니다. 크림색. 너무 예뻐요. 근데 진짜 우리 더컬 PD 어머님들 진짜 옷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보시면 라인 자체가 과하지 않은 A라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체형 커버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너무 잘 되는 옷이고 길이감도 딱 좋아서 제가 지금 이 코팅 블랙을 입은 이유가 앞쪽에 있는 라인부터 시작해서 뒤 힙 이런 데 다 커버가 되는 아주 길이감이 딱 좋거든요. 그러니까요. 너무 과하게 길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길이감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옆 라인에서 보시게 되면 이게 약간 사선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그런 재미없는 라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얘는 일단 그 포근한 니트의 장점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도 그렇죠? 이 디자인 자체가 정말 클래식해요. 네. 너무너무 클래식해서 진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까지 딱 보면은 밑에 스커트를 안 입었으니까 그걸 딱 보면은 정말 제클린 케네디가 입고 나왔을 것 같은 그런 고급진 느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요거 단추 이렇게 채우시면 되고 그리고 채우시고 여기 하나 딱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 소매 탁 소매는 우리 김성윤 씨가 아까 이거 연출해 주신 거거든요. 뭐 나네트 이 상품 너무 잘 여러분들 좋아하시고 여러분들 좋아하고 계세요. 크림 전체 수량 부족합니다. 스몰, 미디움, 라지로 선택하실 수 있어요. 56677로 선택하시게 되면 일단은 제가 입은 사이즈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굉장히 여유가 있죠. 여유가 있어요. 예. 요즘에는 이렇게 여유가 없으면은 진짜 옷 입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좀 여유가 FW에 나오는 옷들은 여유감이 있어줘야 그게 또 약간 럭셔리해 보이기도 그렇죠, 하고 당연하죠. 너무 이렇게 너무 조이는 옷은 약간 얻어 입은 것 같기도 하고 몇 년 전에 입은 거 같기도 맞아요.
이게 사무실에서 패딩 입기 싫었는데 아 이런 거 입으시면 너무 좋죠. 그럼 이거 좋죠. 입고 너무 고급스럽죠. 너무 고급스럽죠 사실은. 예 그렇게 입기에는 너무 고급스러운 옷이고 가격을 보시면 그렇게 입으셔도 돼요. 가격을 보시면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네. 어머 가격은 한기가 느껴진다 그랬잖아요. 추워요 아주. 옷은 포근하고 네. 따뜻하고. 그렇죠. 얘는 지금 이렇게 청바지에다가 이렇게 니트 하나 입으시고 네. 이렇게 걸쳐 입고 다니세요. 지금은. 이렇게 해서 그쵸, 지금 딱 입기 지금 좋아요. 딱 이렇게 하고 다니세요. 예. 네. 이렇게 해서 입으시면 솔직히 목걸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거 있으니까 더 예쁘긴 하네. 이렇게 있으면 네. 진주 목걸이가 주는 그 럭셔리함이 또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딱 이렇게 하시면 청바지하고 같이 코디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 아주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고요. 블랙을 선택하신 고객분들은 진짜 뭐 체형 커버는 거의 뭐 너무 잘 되는 컬러가 블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입으셔도 되고 네. 그냥 아까 저는 이거 어떤 게 좋냐면 아까 우리 소울 블랙 팬츠 있죠. 네. 그냥 이렇게 톡 떨어지는 그런 블랙 팬츠에다가 네. 여기에다가 그냥 블랙 터틀넥 같이 입어서 올 블랙으로 저는 입는 거 너무 좋은 그러면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까 저희 SA1이 캐시미어 블랙 소개해드린 그 블랙을 코디하시고 그래도 소울 블랙을 또 그렇죠, 같이 입으시고 그렇죠. 그렇게 하셔도 되겠네. 지금 블랙 라지도 수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1분 30여 초 남아있고요. 두 가지 컬러가 사실은 두 개 다 가지고 계셔도 코디할 때마다 완전히 다른 느낌이 나는 극단적으로 다른 컬러잖아요. 기본이기도 하면서 지금 크림과 그다음에 로열 블랙 컬러로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좋은 게 소매가 사실은 살짝 벨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과해버리면 이게 너무 좋아요. 턴업했을 때 그게 그렇죠. 안 맞거든요. 이게 원래는 네. 이래요.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소매 길다고 해서 절대 자르지 마시고 네네. 얘를 길게 입어도 예뻐 이렇게. 이렇게 길게 입어도 예뻐 이렇게 반지만 살짝 보이는 라인으로 이 정도란 말이에요. 네. 이렇게 길게 입어도 예뻐요. 그렇죠. 여자들 이렇게 소매가 길어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예뻐요. 가녀려 보이고. 근데 여기서 요 라인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네. 요 라인별로 한 단씩 이렇게 걷어보세요. 한 단씩. 탁. 고정이 돼요. 이 라인 때문에. 지금 미용실 예약했는데 못 가고 계신데요. 이렇게 해도 되고. 네. 두 단을 접으면은 또 느낌이 완전 달라지죠. 그리고 이 손목의 뼈가 살짝 보일랑 말랑한 느낌이 또 달라지죠. 그러면서 이거 보세요. 이 정확하게 이렇게 아예 봉제한 듯이 이렇게 접혀지는 그쵸. 느낌. 그리고 세 단 했을 때. 세 단을 또 접게 되면. 세 단. 이건 세 단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마지막 네 단 쭉 하면은 쭉 올리게 되면 네 단까지 하면 정말 이 팔 꿈치 있죠? 바로 아래까지 올라가요. 어머, 시간 다 됐어요. 어머, 근데 지금 완전 전화 난리 났는데? 지금 여러분, 오늘 저희 더 컬렉션 마지막 아이템 라네트 이렇게 코디하는 법까지 안내해드리면서 210분의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끝이 났습니다. 네, 예. 오늘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렇죠. 다음 주에도 저희 9시 20분 시작이죠. 다음 주에는 아닌가? 10시였던 것 같아요. 예. 다음 주에는 10시 20분 찾아뵙습니다. 네. 예, 오늘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